자, 여러분 여기 봐봐. 우리 저기 이제 다다음 주면은 우리 구평 보죠. 네, 구평. 9월 모의평가 볼 건데 좀 많이 떨리지, 그치? 어찌 보면 뭐 제일 중요한 모의고사라고 봐도 될 것 같아. 여러분한테 가장 중요한 모의고사가 구평이지. 뭐 6평도 중요하지만 당연히 구평이 뭐 제일 중요하고 항상 뭐 이제 진짜 수능이랑 똑같은 거 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전범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이렇게 만나보면 진짜 긴장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이 구평에서 내가 진짜 성적이 꼭 올라야 되고 구평 엄청 잘 봐야 되고 내가 만약에 구평 못 보면 진짜 뭐 끝이고 막 이렇게 걱정들을 많이 하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제 잠깐 작년 얘기를 좀 해보면 작년에도 이제 구평 전에 애들이 많이 긴장들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구평을 끝나고 난 다음에 선생님이 뭐 이제 인강에서도 제 핸드폰 번호 뭐 그 다음에 뭐 많이 좀 공개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뭐 핸드폰 카톡 그 다음 문자 또 이제 인스타에서 뭐 DM 이런 걸로 뭐 엄청 뭐 그냥 끝난 날은 뭐 무지막지하게 왔어. 정말 무지막지하게. 그래서 뭐 잘 본 사람들은 잘 봤다고 신나있고 또 못 본 사람들은 울고불고 난리가 나고 막 하면서 막 하고 왔어. 그래서 보고 내가 답장도 하고 막 하는데 그러던 중 정확히 딱 세 명이 막 죽겠다고 난리를 치는 거야. 자기는 이제 이거 선생님께 보내고 전 죽으러 갑니다 막 이러고 난리가 났어. 근데 딱 읽어봐도 시겁하게 왔어. 정말 카톡 이제 한 해가 완전 썼는데 정말 카톡이 정말 시겁하게 왔어. 뭐 선생님 저 뭐 한 해가 된 거야. 선생님 저 1번 틀렸어요 이렇게 왔어. 저 채점 하는데 1번부터 틀렸어요. 그리고 정말 구평 때 진짜 열심히 했는데 저 진짜 제 인생 최악의 점수 받았어요 이러면서 저 이제 어떡해요 이러면서 저는 뭐 더 이상 가능성이 없어요 막 이러면서 막 울고불고 난리치면서 뭐 진짜 이거 하고 자기 끝. 자기 이제 인생 끝이라고 막 난리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정말 제가 보면서 어휴 큰일 났네 싶더라고. 그리고 딱 내가 읽어봐도 어휴 얘는 이거 보내고 진짜 이제 그만 뭐 이럴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전화를 했어. 그래서 내가 작년에 딱 세 명이 너무너무 막 애가 난리가 나는 애들한테 내가 세 명한테 전화를 딱 했었는데 전화해가지고 그냥 다 똑같이 뭐 전화하니까 울고 막 뭐 흐느끼고 막 자기 어떡하냐 그러고 자기 못 산다 그러고 막 난리를 치더라고. 근데 어쨌건 그냥 그때 했던 얘기는 뭐 그거죠. 야, 구평인데 수능도 아닌데 뭘 죽겠다고 난리냐. 그리고 아직도 저기 시간 충분히 많이 있다. 최선을 다해서 한번 열심히 해보자. 그리고 내가 그 얘기 항상 했잖아.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시점부터 뭐가 중요하냐면 내려놓는 게 중요해. 알았어? 항상 모든 일이 되려면 마지막에 가서 내려놔야 돼. 이거 아니면 안 돼. 이렇게 붙잡고 있잖아. 그럼 사실 더 잘 안 돼. 나 이 대학 아니면 안 돼. 나 여기 안 가면 내 인생 끝이야. 뭐야 막 하고 자기를 자꾸 코너로 몰잖아. 그러면 정신병자같이 돼. 그러면 공부할 때도 제대로 된 공부를 못해. 왜? 공부하다가 좀 틀려. 틀릴 수 있지. 그럼 틀리면 아 이거 틀렸네 하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정확하게 잘 대비를 다시 짝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틀리면 어떡해. 나 이제 이 대학 못 가는 거야? 나 어떡해. 이러면서 막 이상하게 가. 막 안절부절 못하고 애가 막 불안해. 딱 그 현상 아니야. 그래서 내가 걔네들한테도 다 작년에 뭐라 그랬었냐면 끝난 다음에 야 내려놔라. 그리고 너 지금 선생님 수능날도 가서 제가 1번 틀리면 어떡해 하고 막 울고불고 난리를 치는데 수능날 가서 1번 틀리면 좀 어떠냐. 그래 틀릴 수도 있다. 수능날 가서도 네 1번 틀리고 수능날 가서 못 볼 수도 있다. 그럼 뭐 네 인생 끝이냐. 그것 좀 못 봤다고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럼 뭐 좀 안 좋은 데 가면 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애가 되게 당황하더라고. 막 이러면서. 근데 아니 그러니까 내가 거기서 하고 싶었던 얘기는 지금은 마음을 좀 편안하게 이제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왔고 이제 마지막 파이널이잖아. 이제 구평 보고 나면 며칠 남니? 한 70여일 남나? 그 정도 남는 거잖아. 그러면 기쁘게 오히려 야 이제 나 70 며칠 이제 미친 듯이 달리고 나면 이제 끝이야. 그럼 내년에 이제 진짜 신나게 이제 내 대학생활 할 거야 라고 기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한번 마무리해라 이렇게 내가 얘기를 했었거든. 그러고 이제 사실 끝났었어. 근데 내가 저번에 한번 인강에서도 얘기했고 여기서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DM이 왔었거든. DM이 이거 내 핸드폰이에요. 근데 내가 이거 읽어주고 싶어서 그래. 근데 DM이 나한테 딱 알려왔는데 갑자기 이렇게 왔어. 선생님 오랜만에 생각나서 이거 혹시 제 인스타 가면 볼 수 있어요? 네 올렸어 이번 인스타에다. 너무 나도 읽고 너무 감동적이라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왔어. 선생님 오랜만에 생각나서 찾아봤더니 여전히 좋은 기운으로 학생들 사기를 붙어주고 계시네요. 혹시 작년에 기억나세요? 구평치고 죽겠다고 난리알래치고 결국에 선생님이랑 전화통화까지 했던 그 학생이에요. 저예요. 민망 뭐 이렇게 올렸어. 근데 그때 수학은 1번부터 틀리고 평소에 공부 안 한 것도 아닌데 구평에서 최악 점수 받고 거의 3일을 무기력하며 누워있다가 선생님과의 통화 끝으로 바로 공부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진짜 끊자마자 바로 했어요. 진짜 욕심 안 내고 각 과목별로 책 한 권씩만 정해서 수능 날까지 10번 이상 보자는 마음으로 덤볐어요. 선생님 말씀처럼 기출이 외워지고 문제를 보자마자 답이 툭 튀어나올 때까지 봤는데요. 저는 저는 10번 보는 거 되게 오래 걸릴 줄 알았는데 근데 생각보다 금방 보더라고요. 선생님이 캐스트에서 말씀하시던 시간 많다 많다 하시던 게 무엇인지, 모든 것은 모방에서 시작된다는 게 무엇인지 정말 수능 2주 앞두고 탁 깨달았어요. 진짜 모든 걸 내려놓고 그냥 하늘에 맡기고 시험 치러 갔는데 9평에는 정말 최악의 점수를 받았다고 말씀드렸죠. 저 수능 엄청 잘 봐서 이대 왔어요. 아마 그때 선생님과의 통화 아니었으면 그랬지 못했을 거예요. 감사해요. 진작에 소식 전해드렸어야 되는데 너무 늦게 드려서 뭐 죄송해요. 선생님 너무 사랑하고 감사하고 앞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 늘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알겠어요? 네. 이렇게 왔어. 봐봐 얘들아.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지금 9평이 이제 끝나기도 전에 내가 미리부터 이 얘기를 너네들한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제 9평을 앞두니까 뭐 엄청 불안하지. 걱정되잖아. 이거 못 보면 큰일 날 것 같잖아. 미리 얘기할게. 못 봐도 돼. 알았어? 못 봐도 돼. 대충 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절대 오해하지 마. 내가 막판에 너네한테 꼭 주고 싶은 메시지는 못 봐도 돼, 9평. 못 볼 수도 있어. 잘 보면 너무 좋지. 잘 보면 더 잘 보도록 열심히 하시면 되고 혹시 못 보면 괜찮아. 그럼 남은 기간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면 돼. 알았어? 알겠죠? 오히려 어쩌면 9평을 좀 못 봤어. 너무 자극이 돼서 이 학생처럼 나 어떻게 1번부터 틀리고 나 열심히 했는데 9평에 내 인생 최악의 점수가 나왔다고? 어떻게 하고 그래 울고불고 하다가 그래 모르겠다 다 내려놓고 그래 그냥 일단 이 악물고 끝까지 한편 최선이나 다해보자 라고 했을 때 의외의 최고의 결과가 나오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금 마음을 좀 편안하게 좀 가져. 그래야 진짜 공부를 할 수 있어. 모의고사 한번 봤더니 막 너무 안 좋은 점수 나왔어. 그랬더니 아 어떡해 나 끝났나 봐. 모의고사 좀 잘 보면 막 신나가지고 와 들떠있고 오락가락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제대로 된 공부를 하겠니. 그치? 여러분 하여튼 잘 볼 거라고 믿어. 잘 볼 거라고 믿어. 9평 잘 볼 거야. 근데 미리 얘기할게. 못 볼 수도 있어. 근데 수능 아니잖아. 그치? 수능 아니니까 너무 막 그거에 대해서 막 이거 아니면 큰일 나고 막 하면서 조마조마하면서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지금 하던 대로 공부하던 대로 그거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알겠어? 열심히 알겠죠? 그러나 분명히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열심히 해야 돼. 열심히 그치? 열심히 해야 돼. 내가 저번 주에도 니네들한테 얘기했고 메가캐스트로 내가 올렸었는데 내 친구 얘기도 한번 해줬죠? 내 친구 얘기도 해줬잖아. 그치? 걔 80일 남기고 정말 정신당한 사람처럼 해가지고 결국에 해낸 얘기 해줬잖아. 얘들아 아까 그리고 이 학생도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절대로 시간 적지 않아. 알았어? 시간이 조금 남았다고? 니네 진짜 미친 사람처럼 아침부터 저녁까지 공부해봐. 얼마나 많은 양을 해내는데 옛날에 설렁설렁 일주일 하는 양 하루 만에 다 해낼 수 있어. 정말 해낼 수 있어. 알았어? 시간이 부족하다 하지 말고 너무 쫓기듯이 막 어떻게 하지 말고 알았어? 그냥 이렇게 생각하라고 다시 얘기하지만 아 이제 수능 9평까지 이제 치는 거고 9평까지 끝나고 이제 한 수능 한 7, 80여일 남았네. 나 이 긴 수험 생활을 이제 7, 80일만 열심히 쫙 하고 나면 이제 내년부터 너무 행복한 대학 생활이 여러분 앞에 펼쳐질 거야. 알았어? 너무너무 행복한 생활들이 여러분 앞에 펼쳐질 거니까 그 기대감을 갖고 그래 내 인생에서 해볼 수 있는 거 끝까지 한번 열심히 해보자. 내가 저번 주에도 얘기했지. 내 친구 얘기해주면서 뭐라 그랬어? 내 친구가 결국에 80일 정말 정신당한 사람처럼 해가지고 결국에 이뤄낸 다음에 걔가 평생을 살면서 딱 이거 있다 그랬잖아. 내가 뭘 결심하면 하는 사람이야. 내가 결심하면 결국에 이뤄내는 사람이야. 이 자신감이 생겼다 그랬지. 여러분 7, 80일 남았어. 자꾸 옆에 있는 유혹들 많잖아. 그치? 쉬고 싶은 마음들, 잠깐씩 놀고 싶은 마음들,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아 그래도 여러분 수험생이니까 그치? 요 기간만큼은 한번 자기와 한번 좀 싸워봐. 자기를 한번 진짜 바꿔봐. 이게 쉽지 않거든. 사람이 잘 안 바뀌어. 그런데 한 번만 좀 바꿔. 알았어? 진짜 한번 바꿔봐. 이게 될까요? 안 될까? 이거 그만 물어보고. 알았어? 어디 게시판 가가지고 또 저한테 DM으로 카톡으로 문자로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제가 몇 등급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거 제발 그만. 알겠어? 제발 그만 물어보시고. 알았어? 그거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안 돼요. 그럼 뭐라 그럴 거야? 그럼 어떡할래? 그럼 안 할 거야? 선생님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여기까지 가능할까요? 그럼 내가 그건 좀 불가능하겠다.
그러면 뭐 그럼 어떡할 건데? 그러면 그냥 아,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정말 솔직히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럴래? 그것도 아니잖아. 뭐 왜 물어보는데? 그냥 확인받고 싶은 거잖아. 그냥 확인받고 싶어서 확인을 받았으면 해야 될 거 아니야. 계속 확인받으면서 그래 될 거야. 될 거야 하고 안 하면 어떡해. 그치? 어. 나 이제부터 그걸 보내지 마. 나 안 된다 그럴 거야. 알겠어? 어, 이제 온라인 학생들 나한테 막 선생님 이렇게 하면 될 거야? 그러면 아니 안 되는데? 이럴 거야. 알겠어? 그 보내지, 그런 이상한 거 난 자꾸 보내지 마. 너무 많이 와. 아주 죽겠어. 그냥 정신을 못 차리겠어 내가 아주 그냥. 어. 아시겠죠? 어,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앞뒤 생각하지 말고 결과 하늘에 맡기고. 알았어? 여러분 지금 가고 싶은 대학 내가 얘기했지? 내려놓고. 그냥 진짜 이 마음 되게 중요해. 아이씨 뭐 안 돼도 돼 이거. 아니, 못 가도 돼. 그래 어쨌건 7, 80일 끝나고 나면 난 이제 행복해. 이러고 그냥 열심히 해봐. 알았어? 의외로 생각보다 더 좋은 결과 나와. 알았어? 어, 정말 믿어. 네? 알았죠? 어, 구평 잘 볼 거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세요. 오케이? 에? 아, 대답 좀 해봐요. 알았어요? 네. 네, 알겠어요.